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랩 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본부 잉글리시 커뮤니케이터 펜지입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하고 있는 썸머입니다. 캠페인 본부의 자스민입니다. 저는 러쉬 영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즈라고 합니다. 미디어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링이라고 합니다. 캠페인 본부 콕스입니다. 트윗 팀에서 일하는 테오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지원본부의 지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랩의 럭키입니다. 처음 러쉬 타임즈를 딱 봤을 때 산타 모자를 쓰고 있어갖고 아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진짜 왔구나 러쉬 타임즈의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딱 보자마자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면서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꼈고 또한 작년에 크리스마스의 그 설레는 기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되게 학생 때부터 러쉬 타임즈를 모았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딱 러쉬다 이런 느낌?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더 친근하고 재밌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느낌이.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좀 설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을 열어 하얗게 흩날리는 눈송이를 감상해보세요. 어려움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고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감성적인 문구가 저를 인상 깊게 했습니다. 나에게 주는 달콤한 선물입니다. 제가 달달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나눔의 계절, 소중한 당신을 위한 선물도 잊지 마세요.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한 선물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저는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잘 안 쓰는 향기의 샤워제를 사거나 입욕제 사서 쓰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나에게 주는 달콤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달달한 느낌을 주는 이런 문구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눔의 계절 소중한 당신을 위한 선물도 잊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올 한 해 수고했던 나에게도 선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도 나도 즐거운 샤워 시간이야. 샤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샤워밤이나 샤워젤이나 여러 개 쓰다 보면은 되게 그 짧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넘기면 있는 어려움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고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올해 초부터 우리 너무 정신없고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산타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올해 저는 울지도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은요? 이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기다렸거든요. 되게 두근거리고 평범한 선물은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보통 평범한 선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평범한 선물은 그만하시고 러쉬에서 향기롭고 신선한 선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데요. 러쉬 전국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메이크업 제품을 만나보세요. 사실 저는 채식을 하는 비건인데요. 그래서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과 부자재를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러쉬에는 환경에도 좋고 비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이 문구를 골랐습니다. 스노우페어리 샤워젤이 위시리스트예요. 고혹적인 레드 립스틱 루비입니다. 스노우페어리 바디 컨디셔너입니다. 스노우페어리 샴푸바입니다. 루돌프 노우즈예요. 저는 폴라베어 소입니다. 징글벨스 베스밤입니다. 저는 캔디케인 리유저블 버블바입니다. 제픽은 골든언더입니다. 저는 킹키부츠요. 일단은 모양이 너무 귀엽고요. 그 러쉬에서 가장 인기 좋은 섹스밤의 향기를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산타 할아버지의 부츠가 코코아 버터예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는 원래 달달한 거 엄청 좋아하는데 달달하고 보습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위시리스트로 선정했습니다. 향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그 캔디 사탕 향이랑 비슷하거든요. 스노우페어리 샤워젤을 사용할 때마다 옛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지팡이 모양에 되게 귀엽고 크리스마스 패턴이 그대로 담겨 있어가지고 요즘 시즌에 엄청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이키드 제품은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용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스노우페어리 샴푸바 나오는 것을 보고 달콤하고 솜사탕 같은 향기를 느끼며 샴푸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 위시리스트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귀여우니까 되게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욕조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집에 욕조가 없어가지고 베스밤을 쓰고 싶을 때 샤워밤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도 되게 많이 나고 썼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시트러스의 향기를 담고 있고요.
선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대를 하는 마음도 있고 욕조에 풀었을 때 반짝거리게 퍼지는 그 즐거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러쉬 크리스마스는 매년 제품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어 시리즈는 제가 컬렉션을 만들어서 모으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생긴 게 굉장히 귀엽고요. 이걸 흔들었을 때 종소리가 난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어봤을 때 이게 하얀색과 분홍색만 있어서 이 색깔만 나올 것 같은데 안에 파란색도 들어있어서 색깔이 예쁘게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러쉬에서 첫 선을 보이는 리필 가능한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러쉬의 이념이 담긴 다채로운 컬러들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당신만의 위시리스트를 당신만의 위시리스트를 당신만의 위시리스트를 당신만의 위시리스트를 당신만의 위시리스트를 해시태그 러쉬 위시리스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